그러세요. 뜬금없이. 아, 잘 지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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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제일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복습은 또 복습대로. 주여. 네. 짧게. 미투. 짧게. 복습하고 지나갑시다. 네. 지난 시간 우리 뭐 공부했죠? 일단 지난 시간에 가장 핵심이 우리 그 초대교회에서의 모습인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많이 잃어가고 있는 것들, 놓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섯 가지를 그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저희가 한 번씩 다 짚어보겠습니다. 아나운서가 다 시키네. 오늘 어떻게 자리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리가 사람 만들어. 네. 아까 얘기 잘해 주셨고요. 네. 그 모습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 여섯 가지 교회의 중요한 점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교오 기칭집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제를 힘써야 된다. 교제. 교제. 사교, 네. 오기. 오직 기도에 힘써야 되고. 그렇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뭐였어요? 칭이었나요? 네. 칭집. 아, 그렇군요. 하나님은 칭송해야 되고. 그렇죠. 네. 집에 돌아가서도 떡을 나누는 것. 그건 절기회복을 뜻하는 것. 완벽하네요. 그래서 사교, 기칭집. 절기회복도 회복이지만, 삶으로의 예배 확대. 네. 네. 그런 의미였죠. 예. 어떻게 오늘 짰습니까? 네. 사실 그렇습니다. 짰습니다. 모아서 복습을 했습니다. 앞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복습을 하고 지나가는 것은 여러분들 외우고 있나 안 외우고 있나 그 의미가 아니고 또 우리 전체 시청자들과 또 여러분들이 한 주간 배운 말씀을 생활 속에서 얼마나 적용했나 그걸 서로 확인해 보는 거죠. 네. 자, 오늘은 우리 느헤미야서 몇 장 할 차례죠? 9장입니다. 네, 느헤미야서도 이제 종말을 향해 가고 있네요. 네. 네. 9장을 우리 다 엽시다. 오늘 수업 느헤미야 9강 부흥의 세 가지 기초. 오늘은 저 광호 학생부터 네. 두 절씩 이렇게 왼쪽으로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달 스무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베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아와 그리고 세바냐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였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사냥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로의 성실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어요. 자, 이제 오늘은 이 9장에서 뭘 성경은 얘기하고 싶은가 앞서 우리 8장에서 아까 복습은 했지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네. 네. 이제 그 부흥을 얘기하다가 사실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원형의 모습을 우리가 말미에 공부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부흥의 원형의 모습을 한번 좀 봅시다. 52일간의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나고 그러면 이제 참 만족감에
축제와 잔치 속에 부어라 마셔라 해도 누가 뭐랄 사람 없는데. 없을 텐데 이 백성들의 마음 속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뭔가 예배의 그렇죠. 네. 영적인 허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외형을 갖추었다고 그것으로 모든 게 충족되거나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우리도 이제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뭐 열심히 하곤 했는데 허해. 왜 그럴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마르다와 마리아. 마리아 이야기죠. 네.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는 많은 기록과 그 기록에 담아진 기사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도 보면 이외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기록하려면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목물로 써도 모자라요. 그런데 그걸 다 자르고 짜라서 구속에 구원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스토리만 성경에 담았단 말이에요. 네. 그 이야기 속에 이 이야기가 들어갔다면 이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일 거란 말이에요. 아시는 대로 이 남매들이 살던 이 베다니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초대가 되죠. 그러면 예수님만 초대된 건 아닐 거예요. 네. 누가 함께 초대됐을까요? 제자들. 그렇죠. 갑자기 이 가난한 집에 손님이 여러 명 들이닥친 겁니다. 네. 그럼 집안이 이제 북적북적해졌겠죠. 당연히 예수님과 또 그 함께한 제자들을 대접을 해야 될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르다는 이제 소위 부엌에 나가서 음식을 막 만들라고 분주해요. 무수리과라 그러나요, 그런? 네. 그 다음에 마리아는 언니가 보니까, 동생인데, 언니가 보니까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르다가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요. 쟤 좀 내보내서 내 일을 좀 도와주게 해 주십시오. 할 일이 많은데, 난 그 마르다의 심보가 좀 이상해요. 지가 얘기하면 되지. 동생한테. 그러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불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그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저 마르다는 누굴 위해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네. 그러네. 주님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속상한 건지 누구한테 속상해요? 주님한테 속상해요. 뭘 할 수 있냐면 그걸 주님한테 얘기를 한다고요. 자기 동생이 됐으면 자기 직접 얘기하지. 우습지 않아요? 우리가 주의를 하다가 이렇게 우스운 국면에 자기도 모르게 세워져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돼요. 저는 그거를요, 마르다가 자기 혼자 일하는 거를 좀 알리기 위해서 생생내려고 동생한테 약간 도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예수님한테 그럼 나 혼자만 일하고 있어요를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약간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나만 네.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얘만 이러고 있다는 거를 조금 더 이렇게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 네. 그래서 결국 주님에 대한 섭섭함이 은연 중에 드러난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예수님의 판단이에요. 너는 많은 일로 분주한데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 마리아의 행동이 예수님에 의해서 어떻게 평가됩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름이 함께 전파될 것이다. 결국 마리아는 그 행동을 통해서 뭘 준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하는 여인이 됩니다. 옷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 씻어드리죠. 그것은 예수님의 장차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행동으로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자, 이거를 이제 어떤 학자가
일상성 속에 비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렵네요. 어렵죠? 네.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마르다의 행위는 일상성이에요. 네. 언제나 누구나 네. 일상 속에서 늘 벌어지고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 마리아는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비상성이라는 것은 어떤 위기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일상성 속에 감추어진 그 주님에 대한 시각과 초점을 얘기하는 영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를 칭찬했던 것은 뭐냐면 마리아의 관점을 칭찬한 거예요. 그러면 마르다의 행동은 교회에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마르다의 행동도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는 말은 마르다 넌 아니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교회 안에는 마르다가 있어야 돼요. 네. 마르다가 없으면 일은 누가 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한 신앙 속에 두 국면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거는 두 사람의 비교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인격의 신앙 속에 이 두 영역이 늘 엎치락 뒤치락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우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은 행동하기 전에 이걸 왜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민화가 되어서는 안 돼요. 맹아적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따지지 말고 믿어 이랬어요. 이게 좋은 신앙인 줄 알았어요. 복음에 시비를 걸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지성주의가 되었어요, 기독교가.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질문이 사라졌어요. 무엄하게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분위기가. 반지성주의는 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눈 닫고 귀 닫고 묻지 말고 믿어 이렇게 됩니다. 묻지 말고 믿어.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우선적 가치가 마리아의 비상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가치관으로 뭐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개로 구분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분명 마르다의 영역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적 가치가 뭐라고요? 마리아. 주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예요. 근데 저 우선순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걸 이제 교회가 네. 가르쳐야죠. 네, 항상 특별히 그 일꾼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그런 모습들이에요. 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는 게 뭐냐면 성벽을 건축했는데 이걸로 뭔가 허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뭘 요구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주기를 요구한 거예요. 그게 지난 8장의 전체 이야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진정한 부흥으로 나가는데 어떤 조건을 갖추어 나가는가를 그걸 봐야 돼요. 네.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1절. 그달 스무 나흔 날에, 이게 참 고어로 돼 있어서, 7월 24일이라는 얘기죠. 예. 스무 나흔 날에, 7월? 그러니까, 24일이라는 네, 얘기예요. 24일. 네. 이 성경의 달로는 7월이고 네. 24일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뭐하죠?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느 정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는가를 우리 전체가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네. 자, 첫 번째. 뭐의 회복이 이루어집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경배라는 건 뭘 얘기, 오늘날 얘기하면? 예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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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 비슷한 질문을 드렸던 거 기억이 나는데, 자,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표정만큼이나 다양히 정의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다 잘라내고, 광우학생, 네. 마지막 하나 남기라면 뭘 남겨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배. 예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그게 이제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상처럼 있으니까는 그 희열과 감격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오랜 세월 동안 고동하지 못하고 병생활만 두어 있다가 뭐 한 1년 지나서 드디어 회복이 되어서 첫 예배 나갈 때라든지 뭐 군인들은 훈련소에 가서 그 맞이하는 첫 예배 참 감격스럽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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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늘 세워진다는 것은 매일 기적이에요. 네. 사실은 굉장한 기적이에요. 이들이 말씀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드러난 것이 예배로 회복하여 온 백성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4절을 우리 향기 학생이 한번 읽어주세요. 레이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네.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가 예배를 통해서 이들에게 나타나는 이제 몇 가지 증상들이 쭉 소개될 겁니다. 두 번째가 뭐가 나타나요? 단에 올라서서 부르짖는 부르짖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자, 이걸 그냥 우리가 요즘처럼 생각하는 그런 일상적인 기도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을까요?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확실합니다. 너무 당연하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제가 한 10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향기 자매가 읽은 본문을 눈으로 다시 한번 읽었어요. 저도 읽을 테니까. 사제를 잘 보세요.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읽어보세요.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부르짖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 사람들이에요. 레위 사람들은 그 직책과 직분이 직능이 뭡니까? 제사장들. 네.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그 초대교회 원형 속에서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하나 생겼죠. 첫 문제가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네. 이게 구제에 몰두한다 그런 빠짐이 아니고 제외가 자꾸 되는 거예요. 헬라파 과부들이 해서 컴플레인이 들어오죠. 네. 교회가 조금 시끌시끌해집니다. 부흥을 해가는 과정에는 언제나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때 제도적 교회를 생각해요. 기도하면서. 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꾼을 뽑자 해서 첫
집사들을 뽑아요. 일곱 집사들을 쭉 뽑아요. 근데 그 일곱 집사들의 이름들이 전부 히브리파입니까? 헬라파입니까? 헬라파. 헬라파예요. 재밌죠? 네. 근데 메이저 그룹이 히브리파겠어요? 헬라파겠어요? 히브리파죠. 히브리파입니다. 근데 스몰 그룹 쪽에서 일꾼들을 전부 뽑아요. 컴플레인을 누가 있죠? 헬라파. 아니, 히브리파에서. 헬라파에서 있죠. 헬라파에서. 히브리파가 아니죠? 아니, 헬라파를 빼니까 컴플레인을 헬라파에서 했지. 그렇겠네요. 헷갈리죠? 네. 아유, 예.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지혜, 지혜. 사도들이 불평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해보면 또 하니까. 그러면 불평이 어떻게 될까요? 쏙 들어가죠. 쏙 들어가. 아, 그러네요. 예, 네, 앞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해보세요. 불평. 근데 그 불평하는 사람은 왜 불평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죠. 네. 그 사람이 그 은사가 있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관심 없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럼 상훈이 형 불평 많이 하는데. 관심 없으면 은사 많아. 은사 많은데 불평이 안 나와. 눈에도 안 보이죠. 잘 안 보이죠. 일단 눈에 걸리질 않아요. 예? 네? 근데 진짜. 은사 있는 사람들이 되게 그쪽에 불평을 해요. 거슬려 자꾸. 그러니까 불평이 있을 때 그걸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모든 게 교회에선 아름다워요. 사실은 세모나면 세모난 대로 아름답고 뾰족하면 뾰족한 대로 이뻐요. 아멘. 이게 맡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헬라파 중심으로 집사들이 세워집니다.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사도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일도 중요하지만 사도들은 이것만 해서는 안 되는 직능의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이 부름받은 것은 말 그대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사도들을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발생한 구제하는 일에 그냥 빠져버리면 사도들 역할이 뒤집어지고 바뀌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문제로만 보고 막 성질 부리고 그랬다면 그런 아름다운 발전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게 참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죠. 우리 같으면 야, 걔들 시키지 마. 그 사사건건 불만이야. 이랬을 거야, 아마. 그런데 그치. 오히려 성령에 의해서 헬라파 일꾼들이 뽑히고 그 문제는 소리소문 없이 잘 처리가 됐어요. 진짜 지혜. 더 큰 유익은 뭐죠? 사도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구약에도 보니까 레위 제사장들이 예배 속에서 큰 소리로 백성을 또 시대의 아픔을 지금 민족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역할이었어요. 자, 이거를 조금 우리가 외연을 확대해 보십시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에서 분명히 우리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설명했나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날 뭐예요? 레위지파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나 자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느 책제목 보니까 재미있는 제목이 하나 있더군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라.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라. 그 말은 사람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이 시대에 교회로서 살며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이 시대의 아픔, 민족의 미래, 조국교회의 현실을 놓고 우리는 제사장적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내 남편, 내 자식 잘 먹고 잘 사는 제목에만 매달려서 소화적 수준을 못 벗어난다면 한국교회 심각한 거죠. 지금은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그 시대에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란 말이죠. 우리 각자가 이 세상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유이기도 하고. 네. 그렇죠, 여러분? 네. 자, 성경을 떠보십시다. 6절. 오직 주는, 여기서부터 우리 수의자매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한 절만 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자, 이제 뭐 긴 본문이지만은 좀 시간상 생략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이 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깨달음이 들어오면서 부르짖게 됐어요. 네.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장이 나타납니다. 즉 지금 이 기도 속에서 발견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상천하지 어떤 분인가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신앙은 잘 들으세요. 치적을 쌓아가는 경쟁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게 신앙은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자꾸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의 뿌리는, 신앙이 성장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싸움이에요. 네. 이게 우리 신앙 내면에 전제되지 않으면 그 성장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아들 녀석이 하나 있는데, 이제 방송에서 이제 아들 얘기를 하면 좀 얘가 그렇죠, 듣다가 또 시험 들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네. 이 녀석이 이제 올해 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을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그 원서를 보다 보면 아무래도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불러가지고 알바 좀 해라. 안 그래도 알바 찾고 있었는데요. 뭔데요, 아빠? 그 원서를 주면서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번역을 매주 일정 분량 하면 아빠가 그 대가를 지불할게. 오.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얼마 주시겠어요? 그렇죠. 얼마를 얘기하겠죠. 예. 그거는 아빠가 정해. 그렇죠. 그렇죠. 할래 안 할래? 네. 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해왔어요. 막 그럭저럭 꽤 잘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얼마를 탁 제가 지불을 했어요. 얼마요? 아, 비밀이에요. 아, 그게 궁금한데. 얼마를 탁 이제 네. 용돈을 준 거예요. 네. 그 대가죠. 아들놈은 알바를 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그죠? 네. 근데 저는 알바를 시킨 건 아니거든요. 사실 아들 녀석에 대한 애정과 네. 그 내면의 성장을 위해서 사실은 과제를 준 거죠. 네. 알바라는 형식을 빌려서. 그런데 두 번째 주가 됐어요. 네.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오는데 이번 주 분량 주세요. 이제 돈을 받았으니까 재미가 있겠죠? 그렇죠. 이번 주 분량 주세요. 그래서 분량을 줬어요. 또 꽤 이전보다도 배 분량인데 금방 해왔어요. 돈을 주려고 했더니 살짝 멈칫해요. 그래서 이 녀석이 뭐 돈이 작았나? 아니, 아빠 됐어요. 아빠 돈으로 공부까지 하는데. 벌써 깨달았어. 이야. 공부까지 하는데 내가 이걸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내 성품이 좋더라. 너무 좋더라. 네. 철이 든 거죠. 드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이 녀석이, 잠깐만, 혹시 뭔가 뒤에 반전이 뒤에 난리 났어요. 뒤에 세상에. 세상에 효자네. 난리 났어요. 이 녀석이, 아빠 나 뭐가 좀 필요한데. 그거였네. 그럴 줄 알았어요. 역시. 네, 뭐가 좀 필요한데. 뭐 패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 아직 제가 듣질 않았어요. 아이들도 부모를 알아가는데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철이 들었나 싶으면 완전히 또 반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얼마나 더하겠어요. 아유, 네? 네. 철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얘가 좀 철이 들었나 싶은데 또 가서 딴짓하고 앉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깊어지냐 하면, 제가 이제 그 어느 PD, 그 어느 방송국 PD인데, 그분 이제 글을 좀 읽게 되었어요. 아마 어느 날 아침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과 아마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아침에 그 아들이 무슨 오디션을 봤나 봐요. 보는지 봤는지.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었겠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이분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짤막한 기도문을 올렸는데 제가 끝에 부분에 가서 탁 마음에 걸렸어요. 앞부분은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들이 불확실과 초조함과 전전긍긍함 속에서 성숙한 인간이 되어가게 하시고, 참 그 귀한 기도문이죠. 네. 근데 그 끝에 성공과 확신에 찬 괴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 멋있다. 근데 그 뒷부분이 탁 걸린 거예요. 저만 해도 벌써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시고. 그렇죠. 성공지향 근원이 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정말 우리 아이들을 또 청년들을 옳게 가르치고 있나. 사람은 언제 깊어질까요? 전전긍긍함 속에서 깊어져요. 실패를 통해서 성공과 확신해서 사람이 자라질 않아요. 네. 그때는 오히려 교만함이 제가 요즘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게 될까 안 될까 전전긍긍함 속에서 알죠. 사람은 깊어지는 거지. 맞아요. 사람은 근데 우리 보통 기독교인들의 그 메시지의 패턴이 가르침의 패턴이 항상 후자 쪽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참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설교 시간에도 내가 한번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깊어지냐 하면 언제 하나님을 아냐 하면 고난 속에서 고난의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게 고난의 과정을 겪어내지 않으면 깊어지질 않아요. 애라도 감기가 한번 걸려야 하나님하고 한번 더 찾게 되지. 네, 맞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맞아. 그렇죠. 우리가 이 비틀려진 가치관에 던져져서 아이들을 키운다는 게 정말 제대로 분별력을 갖지 않고는 쉽지 않아요. 맞아요. 네. 자, 이제 맞아. 또 성경을 보십시다. 저 순서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첫째, 이들이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아픔과 민족의 미래와 조국의 현실을 놓고 부르짖었죠. 이 부르짖음 누구예요? 레위. 레위 사람. 그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누구를 알아갑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걸 알아가는 이 깊이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몇 절을 보시냐면 32절로 건너뜁시다. 32절이 굉장히 긴장해요. 그죠? 네. 3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앗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네. 여기에 환난을 어떻게 여기지 마옵소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자, 우리는 이제 결론을 세 가지로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포로의 지독한 역사를 통해서 첫째,
이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렇죠? 가르치세요. 13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이거 왜 주십니까? 그러니까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세요. 두 번째 17절 우리 한번 광호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17절을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고 굳게 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이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네. 가르친 대로 착착착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겠어요. 네. 얼마나 좋겠어요. 네. 이 17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 끊이지 않는 인자. 인자가 풍부하심. 인자와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항상 어디까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신 사건 속에 뭐가 드러나요? 장광호를 향한 사랑. 송태근이를 향한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 않는다가 아니에요. 포기하지 못한다. 그 증거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놓는 카드를 딱 보고 똑똑한 사람 같으면 빨리 항복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대충 끝날 싸움이 아니구나. 이게 확실히 끝장을 보실 싸움이구나. 예. 뭘 보고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놓으실 카드. 그렇죠. 아들을 내놓으시죠. 십자가 사건 뭐. 네. 아들을 걸고 거기다 하나님이 그건 자기 전 존재를 걸어버리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대충 끝내겠어요? 완성하시고야 말지. 오래전에 그런 신뢰를 하나 드렸죠. 딸이야 집에 하나 있는데 초등학생이야지. 근데 이 딸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만들고 싶어요 아빠가. 네. 근데 어느 날 세계에서 한 대밖에 없는 5억짜리 그랜드 피아노가 집에 배달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그러면 딸의 시각에서 아버지가 분명히 의지가 있구나. 뭘 보고 알아요? 피아노를 보고. 5억짜리 피아노를 보고. 네. 이건 대본 눈치채는 거죠. 하나님이 이건 이제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신 십자가의 사랑은 그 이상이라고. 그렇죠. 그 이상. 그렇게 우리를 인자로 용서하시고 긴 기다림으로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사오며. 여기서 40년 동안 뭐라고 했어요? 기르시되. 기르심. 이것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일편단심의 패턴입니다. 우리가 다 이 과정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아멘. 이것을 성벽 공사가 마쳐지고 나서 부흥을 경험한 이스라엘 가슴 복판에 확인된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었어요. 네. 끝!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기억 남는 것 같아요. 그 주님을 부르짖는, 주님 갈망 있는 사람들 주님 부르짖는다라는 말씀이 이제 힘들 때 지금 부르짖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요새 때는 찾아야지 하면서도 안 잘. 요새 제가 요새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게 되더라고요. 언제 제일 힘드세요? 네? 언제 제일 힘드세요? 새벽에 잠이 안 와요.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예. 그 힘든 것 때문에 그래서 요새 많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요 과정을 통해서 또 그렇죠. 또 성장해 나가겠죠. 네. 예배 회복이 되겠죠. 또 과연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드시려고? 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진짜 인자하시고 용서하심에서 저는 정말 우리는 뭐 오늘 우리의 죄로 따지면은 죽어도 정말 뭐 예전에 죽었어도 뭐 할 말 없는 사람들인데 하느님의 끊임없으신 그 인자하심으로 아 내가 오늘도 이렇게 숨을 쉬며 살고 있구나. 네, 그거에 대한 감격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더디 노하시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희는 정말 작은 일에 그렇게 욱욱하는데 정말 인자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빨리 우리 하나님께 철 드십시다. 우리. 아, 철 들어야 돼. 우리 계속 들러주시니까. 네. 자, 같이 한번 외쳐보자고요. 뭘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 퀴즈입니다. 베닉스를 향하여 가던 바울 일행이 바다에서 만난 광풍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1번 허리케인, 2번 사이클론, 3번 유라굴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캐도남마 다니엘서,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김인환 선생님의 처음 만나는 예수님, 성경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